투수 SK의 다섯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투수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SK 와이번스 선발 카토 쿠라켄, 두 번째 투수 고효준, 세 번째 윤기련, 네 번째 이승호에 이어서 다섯 번째 정대현 투수 김상현, 일루 주자는 최희섭, 초구는 볼입니다. 김상현. 자, 오늘 김상현은 희생플라이로 1타점만 있을 뿐 안타는 없는데요. 시즌 중에 이 정대현과의 대결 2타수 무안타에 삼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올해 뭐 언더핸드 많이 상대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한테 홈런이 3개 있거든요. 김상현 선수 네, 전혀 못 친 건 아니에요. 타율도 뭐 2할 8푼으로 괜찮았고요.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에 김상현 제2구 볼입니다. 연속해서 두 개의 볼. 정대현 선수는 이제 우타자한테는 굉장히 일할 때를 강했습니다. 좌타자한테 약했던 것이 좀 아킬레스인데, 자, 오늘 그 좌타자들이 나올 시점에 또 한번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자, 다음 타자가 이제 이종범인데, 이종범도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대현을 상대로 5타수 무안타에 1개의 삼진. 네. 이게 강하지가 않네요. 이종범 선수 올해 그 언더핸드한테는 그다지 썩 좋지 않았어. 2할 6푼인데. 두 볼 로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는 볼 찍게 되면 그라운드 볼이 나와요. 이제 3도 헛스윙 크게 헛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상현 선수의 스윙 궤적이 약간의 어퍼컷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떨어지는 볼 방망이 밑부분에 맞아서 그라운드 볼 되지 않는 이상은 벌리게 되면 오히려 언더핸드 볼이 장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언더핸드 투수의 공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 네. 네. 공이 느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다 놓고 기다렸다 친다는 생각을 좌타자로 타다 좀 가져야 됩니다. 1루 주자 최희섭, 타석에 김상현, 볼카운트 원스트라이크 투볼에서 제 4구째를 맞습니다. 투수는 정대현, 3대3 동점. 제 4구 쳤습니다. 1, 2루가 빠지는 아타. 자, 최희섭 3루까지 뛰나요? 3루까지 뜁니다. 하나요. 자, 공 송구되는데요. 3루에서 세이. 아, 최희섭 선수 1, 3루 아예 처음부터 뛰려고 마음을 먹었고 과감하게 공격적인 베이스러닝을 한 것이 1-4-1-3루 찬스를 만들었어요. 좋은 선구 안으로 걸어나가고 네, 이 상황에 맞는 그런 배팅을 해준 이 김상현 선수가 또 훌륭했고요. 네. 1-4-1-3루를 만들어 저런 찬스를 이 버퍼들이 만들어주네요. 자, 김상현이 투볼 로스트라이크에서 네. 크게 헛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잘 밀어쳤어요. 네, 흘러나가는 것을 밀어쳤어요. 네, 1, 2루가 빠지는 안타. 아, 주자 1, 3루가 됩니다. 대단한 이 김상현 이 테크닉입니다. 올해 말이죠. 잡아당기는 것이 그 37%, 밀어서는 6%밖에 되질 않아요. 네. 물론 그 큰 것을 의식해서 많이 잡아당겼지만 밀어쳐서 나온 안타가 9%밖에 되질 않은 다른 선수들보다 굉장히 낮았던 퍼센티지였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찬스에서 밀어가지고 1-3루를 만들어주네요. 자, 공교롭게도 네. 2-4 만루에서 2타점 역전타의 주인공 이종범이 또 한 번 타석에 들어서네요. 자, 뭐 시키즈, 히트앤드런 뭐 상황에 맞는 외환 희생플라이, 이번 지스펀트 이런 것 아주 능한 이종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초구 맞습니다. 빨리기 때문에 병살타도 잘 안 나올 것이고요. 초구 볼입니다. 그러나 정대현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즌 5타수 무안타에 3진이 한 개 있는 이종범입니다. 전반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이나 또 희생플라이 거리 빨아서 병살을 안 당한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자, 채워놓고 말이죠. 어차피 SK 입장에서는 채워놓고 김상 선수와 안치홍 선수를 상대해가지고 병살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까지는 정면승부입니다. 주자 1-3루입니다. 1-4주자 1-3루. 자, 스퀴즈 번트 모션 맞는데요. 자, 2루에서 세입됐습니다. 김상현. 비장 스퀴즈입니다. 네. 스퀴즈를 대는 척하고 번트가 나오면 1루 주자는 무조건 스타트를 합니다. 2루에. 그러면 그 공을 잡은 포수는 스퀴즈 주자를 공 잡자마자 3루 주자를 본다는 거죠. 그 사이에 1루 주자가. 1루 주자가 2루에 간다는 거예요. 네. 병살의 기회는 SK 입장에서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는 1루에 보내서 자, 1루에 지금 이광길 코치가 구심에게 뭔가를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심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자, 어떤 장면을 보면 위장 스퀴즈라는 것은 뭐냐면 네. 배트를 빼는 것이 아니라
스퀴즈를 하되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하는 강화들에도 1루자들 2루를 보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퀴즈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공은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강길 코치와 김성 감독이 지금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오죽한 주심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앞으로 자, 뺐거든요. 스윙을 했어요. 네, 지금 스윙을 앞으로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나 지금 볼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죽한 주심이 순간적으로 놓쳤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원스트라이크 원볼이 돼야 되는데 투볼이 됐다. 그러면 SK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 정상적으로 상대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SK 내야수는 라인 수비를 들어왔습니다. 그라운드볼 홈에서 잡겠다는 계산이죠. 네. 자, 이종범 투볼 로스트라이크입니다. 자는 2, 3루, 3루에는 최희섭, 2루에는 김상현, 4석의 이종범, 3대3 동점입니다. 8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적시타가 터질 것인지 아니면 정대현이 이겨낼 것인지. 제 3구째, 제 3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들어왔어요. 1&2. 정대현 선수가 올해 안 좋았습니다만 그나마 이 득점권 위기,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 타율이 1할 8.6이에요. 아주 강했습니다. 원앤투 제 4구째입니다. 기아의 팬들 이종범을 연호합니다. 자, 이종범으로서는 지금 쳐야죠. 원앤투입니다. 그러면 승부가 들어오면 이종범 선수가 해결을 해야 돼요. 1-4, 2-3이기 때문에 3대3 동점, 2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3대 역전타를 날렸던 이종범입니다. 정근우가 2루 주자 견제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 봤습니다만 공은 던지지 않습니다. 극도로 긴장된 순간. 네. 네. 1사 주자 2, 3루. 다섯의 이종범 6번 타자 1사 주자 2, 3루입니다. 원앤투에서 제 4구째. 투수는 정대현. 이 수비진들은 모두 앞쪽으로 조금씩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3루에서 승부를 하겠다는, 홈에서 승부하겠다는 거죠. 네, 홈에서 승부를 하겠다는. 이제 4구 쳤습니다. 1루가 빠지는 안타. 최희섭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오고 김상현은 3루에서 멈춥니다. 이종범 다시 한번 역전타를 날립니다. 아, 역전시키는 기아 타이거스.